에서는 벌크 실리콘의 덴스티 옵셋을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질은 실리콘이고요. 벌크 실리콘, 그 다이아몬드 구조를 가진 실리콘이고요. 레티스 컨스턴트는 5.43 옹스트롬으로 놔뒀습니다. 그리고 이제 FCC니까 이런 각각의 레티스 컨스턴트, 레티스 벡터들이 이렇게 주어지겠죠. 그리고 이제 실리콘 원자 두 개가 이제 베이시스로 있습니다. 센터에 있는 거 그리고 0.25만큼 이제 다이렉트 코디네이트에서 그만큼 떨어진 위치에 또 원자가 있겠죠. 그리고 잉카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이스타트는 영어로 놔뒀어요. 우리가 웨이브 펑션을 읽지는 않을 거라서 L 웨이브도 false로 놔두겠습니다. 뭐 웨이브 펑션 저장을 할 이유가 딱히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엘리엇은 false로 놔둘 거고 에너지 커브는 300 EB 정도로 놔두겠습니다. EDIFF는 10의 마이너스 6제곱 EV로 놔둘 거고요. NSW는 0. 그러니까 덴스 옵셋 계산할 때는 구조를 최적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적화된 구조가 있다면 구조가 최적화된 물질이 있다면은 이제 그냥 그거 포스카 파일 그대로 쓰면 되겠죠. NSW 0 넣고 아이브리오는 마이너스 1로 놔두면 이제 구조를 가 바뀌지 않죠. ISIF가 2면은 사실은 이제 그 릴렉스를 하게 되면은 그 인터널 코디네이트만 바뀌게 되는데 뭐 이거는 뭐 사실 여기서 무의미한 태그가 되겠고요. 아이스미어를 마이너스 5로 놔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테트라이드론 메서드인데요. 가우시안 스미어링 메서드보다 좀더 스무스한 그리고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가우시안 스미어링보다 좀더 고품질의 덴스 옵셋을 세미컨덕터에 대해서 얻을 수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차지 덴시티가 없기 때문에 I 차지를 굳이 적용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바스프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제안하냐면은 K 포인트가 K 포인트를 많이 써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뭐좀 계산 사이즈가 큰 경우에는 뭐 적당히 토탈 에너지가 컨버지 되는 그 정도의 K 포인트를 가지고 차지 덴시티를 얻고 맨 마지막 스텝에서 K 포인트 조금 더 늘리고 I 차지를 11로 놔서 이전에 계산한 거를 그대로 차지 덴시티를 그대로 픽스해서 쓰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뭐 계산이 우리가 지금 하는 게 크진 않아서. 그리고 K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적당히 888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보고 그다음에 포텐셜 파일은 포카에는 실리콘만 있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돌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 돌려보면은 계산이 크게 크지 않아서 뭐 금방 끝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5초 만에 계산이 끝났죠. 그래서 이제 파일이 생성이 됐는데 보면은 그 여러 파일들이 있는데 노스카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보면은 이게 첫 번째 컬럼에 있는 거가 에너지가 해당되고요. 두 번째 컬럼이 이제 그 뭐라고 할까요? 그 덴스 옵셋입니다. 이게 덴스 옵셋이고 세 번째 컬럼 거는 계속 값이 증가하는 걸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계속 적분해 나가는 겁니다. 덴스 그 에너지보다 낮은 덴 스테이트들을 다 더한 거죠. 얼마만큼 스테이트가 있는지를 체크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두 번째 컬럼, 첫 번째 컬럼의 에너지와 두 번째 컬럼의 density of state. 이거는 total density of state죠. 근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total density of state만 원하는 게 아니라 그 원자의 프로젝션 된 우리가 PDOS라고 부르는데 프로젝션 된 density of state를 계산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L오빗을 설정해 주면 되는데 뭐 많은 경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12를 많이 놔둡니다. 그래서 12를 놔두고 다시 계산을 돌려주면은 이제 이 계산이 금방 끝날 것 같은데요. 계산 끝났고 노스카 파일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아까까지는 토탈 덴스 옵스테이트 값만 있었는데 뭔가 아래서 생겼죠.
그리고 이게 원자마다 에너지에 대해서 그 원자마다 에너지에 대해서 이제 그 댄스 오브 세트가 프로젝션 된 겁니다. 그 앵귤러 모멘텀에 대해서도 그 디컴포즈가 된 거예요. S, PX, PY, PZ, 뭐 d 오비탈 d 이렇게 다섯 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사실은 그 그림을 예쁘게 그리려면은 뭐또 파이썬으로도 이제 그려볼 수 있겠죠. 근데 일단은 이 경우에는 지금 그 양이 많지 않아서 일단은 이거를 복사해서 붙여 넣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같은 경우는 실리콘 원자가 두 개가 동일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차이가 없어야 됩니다. 사실은 차이가 없는 게 정상입니다. 이 경우에는 근데 어쨌든 뭐그 해볼 수 있겠죠. 이게 S 그다음에 PD 이런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S는 이렇게 놔두고 P는 더해주고 D는 다섯 개죠. 그래서 이거를 다 더해서 그려주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마 줄을 잇는 게 낫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댄스 오프세트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SPD, D가 지금 사실 실리콘은 D가 없잖아요. 그 D가 0으로 나오는 게 정상이겠죠. 그리고 이게 여기에 밴드 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역을 이제 좀더 크게 보면 아마 댄스 오브 스테이트를 분석하기 좀더 용이하겠죠. 그래서 한 20까지를 해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여기 정도의 밴드 갭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여기는 뭐 S가 좀더 많은 스테이트, 그리고 여기는 위에는 P가 좀더 많은 스테이트들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이브리다이제이션은 되어 있는데 보면 비율이 S가 많은 스테이트에서 그 P가 많은 스테이트로 이제 나타나는 걸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댄스 스테이트를 또 파이썬으로 매트플라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그려볼 수도 있을 겁니다. 일단은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엑셀로 그려봤지만 그 한번 매트플라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필요한 거는 도스카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 도스카 말고도 프로카라는 파일도 있어요. 프로카 같은 경우에는 아까는 도스카 같은 경우에는 원자마다 댄스 오브 스테이트, 그 프로젝트 댄스 오브 스테이트가 나와 있지만 프로카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각각의 스테이트들에 대해서 분석하기 좀더 용이합니다. 그래서 프로카를 이용해서도 댄스 오브 세트를 그릴 수가 있는데 이건 좀더 고급 스케일일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K 포인트마다 밴드들이 이제 쭉 나와 있고 그 각각의 밴드들에서 어떤 원자의 어떤 오비탈 캐릭터를 갖고 있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거는 뭐 지금 당장은 이제 뭐 이런 게 있다는 정도로만 넘어가도록 하고요. 다음에 그냥 도스카를 이용해서 그리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스카가 이렇게 있는데 일단 파일을 다운을 해보죠. 네, 일단은 그 도스카 파일을 지금 갖고 이제 파이썬을 실행해서 그 데이터를 얻는 과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뭐가 있냐면 거기 보면은 그이 0, 1, 2, 3, 4, 5 번째 줄에 있는 301이라는 숫자예요. 이게 사실은 NEDOS라는 태그로 사실은 디폴트 값이 301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보면은 이 값의 개수가 301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01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드가 301개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댄스 오브 스테이트를 좀더 촘촘하게 그리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애니도스 값을
증가시키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고 싶은 영역을 한정시킬 수도 있을 거잖아요. 그때는 emax, 그러니까 이제 그뭐 emax를 뭐 10, 20, 뭐 emin을 예를 들어서 뭐 마이너스 10까지 해볼까요? 그리고 애니도스를 뭐1000 이런 식으로 증가시키면 다른 값이 나올 겁니다. 그 도스카 파일이요.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도스카 파일을 보면은 아까 emin으로 잡았던 마이너스 10부터 그리고 이게 이 숫자가 1000으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20까지 하게 돼 있죠. 이거 할때 1000으로 놔둘 수도 있고 뭐그 값을 좀그101뭐1001 이런 식으로 바꿔서 넣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거는 이것의 의미에 대해서는 뭐 생각해 보면 알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301개의 그리드로 그렸던 댄스 오프셋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그 0, 1, 2, 3, 4, 5가 이제 301이잖아요. 다섯 번째에 그세 번째 거가 그거니까 이제 그 파이 어 도스 점 파일을 여는데 도스카를 열고 해서 그리고 BO에 세 번째가 애니도스 됩니다. 인트로 바꿀까요? 출력을 해보면 뭔가 잘못됐는데 아 1, 2겠죠? 2겠죠? 실수로 했는데 3이 아니라 2, 그러니까 그 2로 해야 세 번째 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301을 얻어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은 토탈 댄스 오브 스테이트는 우리가 0, 1, 2, 3, 4, 5, 6부터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토탈 댄스 오브 스테이트는 tdos는 뭐 이렇게 하는데 6 더하기 애니도스 temp는 bi에 스플릿 하면은 그 스플릿 한걸알수 있겠죠? 편의상 이제 에너지와 tdos를 따로 놔두도록 하죠. 에너지에다가 첫 번째 거 그리고 tdos의 첫 번째 거 이렇게 하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tdos가 얻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프린트를 한번 해볼까요? 여기 오타가 있네요. 그러면은 이제 50.852까지 8.843에서 50.852까지 제대로 다 입력이 된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토탈 댄스 오브 스테이트를 얻은 거죠. 그다음에 그러면은 다음으로 할 거는 뭐냐면 프로젝티드 댄스 오브 스테이트 를 얻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그 빈칸이 없이 그또그 동일한 줄이 하나 더 있고 그다음에 또 동일한 줄이 하나 더 있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경우에는 원자가 두 개인 걸 알고 있는데 그 원자가 두개 있는 거를 이용해서 인덱스를 얻어 보도록 하죠. 그래서 시작점의 위치는 6 더하기 애니도스 더하기 1을 하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거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하면 될것 같은데 한번 시도해 볼까요? 마이너스 8.843 정확 잘 얻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네, 50.653. 이거는 마이너스 1을 하는 게 아니고, 여기는 마이너스 1을 하는 거네요. 이런 식으로 좀 규칙성을 찾아가는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규칙성을 찾아가면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서부터 그 처음에서 끝까지 갈 때는 애니도스 빼기 1을 더해주는 거고, 그런 거 과정을 하면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지를 알았으니까, 이제 본인이 그리고 싶은 거를 그리면 됩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SPD로만 이제 구분해서 그리려고 해요. 그래서 뭘 해줄 거냐면 여기까지 템플을 이제 스플릿 해주는데 SPD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SPD를 이렇게 나누고 S는 첫 번째 그러니까 1이죠. 이렇게 append 해주고 P 같은 경우에는 값을 얻고 나서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네요. 피, 디, 그리고 이. 삼, 사, 오, 육, 칠, 팔, 구.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에 대해서는 그리고 여기서는 사실은 플러스 1까지 하긴 해야겠네요. 왜냐 그 레인지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그다음에 SI에다가 이것도 다 이렇게 해볼까요? S로 한 다음에 SI는 템프를 복사를 해야겠죠? 템프를 복사하고 카운트를 하나 만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s count s 이렇게 하고 p d 이렇게 해주면 될것 같아요. 에러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은 28번 줄에서 i1 이게 사실은 잘못했네요. 이게 6 더하기 애니도스 더하기 1 1이고 6 더하기 애니도스 더하기 1인데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6 더하기 2고 6 더하기 애니 곱하기 애니도스 더하기 2 더하기 애니도스 해야겠죠?
그리고 이거는 대문자로 바꿔주면 될것 같고. 네, 그러면은 일단은 문제없이 코드가 작성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이걸 가지고 그 매트플라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매트플라 라이브러리를 임포트하고 그다음에 이제 numpy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 지금 그 x축에 쓰일 값들이 다 스트링으로 저장이 되어 있어요. 리스트에 스트링으로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맵을 이용해서 플로팅 넘버로 다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플롯을 이제 에너지에 대해서 S, P, D를 그려주는 거죠. 각각은 컬러가 이제 다 실선으로 그리고 각각은 RGB 컬러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인위스는 1이고요. 그다음에 X축은 에너지, 그리고 Y축은 length of state라고 표시를 해줬고 test.png로 저장을 해줬습니다. DPI는 300으로요. 그래서 이제 도스를 이제 얻어 보면은 네, 이런 그림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좀 예쁘지는 않죠. 지금 아까 봤던 그림이랑 사실 같긴 한데 S 오비탈이 빨간색으로 있으니까 이게 여기가 이제 밴드갭이 있는 영역일 거고요. 밴드 비용을 좀더 가깝게 그리고 싶다고 하면은 이제 ELT X Limit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한 5부터 10까지 한번 한정시켜서 그려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그림이 나오죠. 여기 갭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0을 맞춰주고 싶어요. 그 밸런스 밴드 맥시멈을 0으로 바꿔주고 싶으면은 VBM 우리가 5.834885 이렇게 알고 있다고 치면은 이런 식으로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려보면 될 건데 아마 이제 어레이로 바꿔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해보죠. 그리고 이게 성공을 했은 걸 확인했으니까 리밋도 이게 좀 다르게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렸고요. 그러면은 이제 밸런스 밴드 맥시멈 0에 지금 맞춰져 있고 이제 여기에 이제 SP 하이브리다이제이션 된 이제 도스가 있고 여기는 컨덕션 밴드겠죠. 그래서 이거가 지금은 애니 도스가 301이고 굉장히 넓은 에너지 영역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보면은 덴스티 오브 스테이트가 그 스무스하지가 않아요. 이거를 없애려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그 애니돕스를 늘리고 에너지 영역을 우리가 관심 있는 영역으로 좁히면 되겠죠. 그렇게 하면은 좀더 스무스한 댄스 오브 스테이트를 그릴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뭐 많이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버티컬 라인을 그려주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 지금 컨덕션 밴드 미니멈 위치를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그리진 않겠지만 어쨌든 밸런스 밴드 맥시멈 갭 위치를 이제 버티컬 라인으로 표시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도스 그 AX V 라인 버티컬 라인인데 이거는 이제 뭐 다양한 식으로 할수 있겠죠. 라인스는 뭐 1로 하고 K 뭐 이렇게 바꿔보면은 그러니까 확실히 바뀐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예전에 다른 영상에서 설명했지만 그 이것들도 값을 좀더 폰트를 키워 볼수 있을 겁니다. 폰트 키우려면은 뭐 이런 것들 붙여 넣어서 다시 해보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된걸 확인할 수가 있죠. 커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해볼 만한 점은 지금 이제 그 잘렸는데 잘린 거를 이제 좀 복원하기 위해서는 뭐 바텀을 좀 올려줄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림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공간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영역에 그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게 돼 있죠. 그래서 지금 이번 영상에서는 그 도스카 파일을 만들어 보고, 바스프를 직접 실행해서 도스카 파일을 만들어 보고, 거기서 얻은 도스카 파일을 이용해서 그 파이썬을 실행해서 매트플라이브를 물론 이용해야겠죠. 그래서 댄스 업스테이트를 그려보는 과정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살펴봤습니다.